마지막으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응 광학 기술이란 게 있습니다. 일반인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천문연대 최성한 박사팀은 적응광학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빅베어 태양천문대에서 연구를 하신 바 있는데, 특히 태양 분야에서 적응광학 기술은 국방기밀이라 일반적으로 외국인과는 연구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전에 관측기 개발을 함께했던 인연이 있으셔서 함께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죠. 우주에서 지구의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막 흔들리고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망원경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해상도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했어요. 아, 이거 극한 환경에서도 잘 보이는 망원경을 만들면 어떨까? 적응광학기술은 대기에 의한 빛의 왜곡을 보정하는 기술인데, 빛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 왜곡을 상쇄해버리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렌즈가 이상하면 사진이 잘 안 찍히잖아요. 빛이 지구의 대기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기는 하나의 거대한 렌즈랑 같습니다. 근데 이 지구의 대기는 만만한 놈이 아니에요. 대기는 시시각각 상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흔들림과 퍼지는 것을 보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컴퓨팅 기술이 좋아지면서 구현이 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한 1만 번씩 찍을 수도 있고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연산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갤럭시에 손떨림을 최소화해주는 슈퍼스테디가 이런 기술들을 진짜로 맛보기 느낌으로 활용한 겁니다. 빛이 흔들리고 퍼지는 걸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므로 에너지의 밀도도 높아지죠. 즉, 단순히 망원경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 의학, 특히 안과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밀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요. 무선 광통신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빛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해요. 우주에서 레이저를 쏘는 무기에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랑 협력을 잘 안 해요. 국방 분야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 도입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한국의 방산업계 쪽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성환 박사님은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 기업이 있고 대기업의 일부 기술들이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게 국방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들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그 중요성은 엄청난 기술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성환 박사님께서 미국의 적응광학 구현을 하러 가셨는데 미국의 연구 시스템을 보고 와, 진짜로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활용하는 군이랑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그걸 상용하는 민간기업, 이 세 가지가 기가 막히게 역할 분배가 잘 되어 있고 만들어진 기술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에 내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R&D는 한번 만들면 끝인데 미국은 이걸 계속해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끝까지 갑니다. 기술 이전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죠. 박사님은 우리나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과 함께 연구하고 임프루브먼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셨어요. 실패를 용서하지 않고 기초과학을 사치라고 보는 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오늘 말씀드린 기술들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될 것이고 사업화가 되어서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과기대 티먼트 교수는 말합니다. 기초과학은 사치지만 기초과학 투자로 생기는 열매는 세상을 바꾼다.